다음 이제 토지 보상을 받으면 그 지역의 땅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의 수강생분 중에 실제로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위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에코델타시티에서 30억 정도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 만나자고 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물어보는 게, 강사님 어디 땅을 사면 될까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또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세 군데 정도를 알려드렸어요. 세 군데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저한테 결국에는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분이 부산분이었었거든요. 부산이 요렇게 있으면 서쪽, 중앙, 동쪽. 그래서 서, 중, 중앙, 그 다음 동. 부산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그래서 서부산에서 보상을 받은 분이, 제가 서쪽의 유망지역 하나, 중부산의 유망지역 하나, 동쪽의 유망지역 하나 알려드리고, 여기서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렸는데, 보름 뒤에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디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어디를 사셨느냐? 서쪽을 사게 됩니다. 서부산에. 왜 그렇냐? 자기가 여기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에코델타시티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잘 아는 지역인 거예요. 다음, 에코델타시티가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된 거라는 걸 누구보다 더 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누군가는 뭐 딴 지역에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땅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입지 검색을 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주거가 형성될 수 있는 곳, 세 번째는 이제 공업 입지 해서 이쪽 이제 가격에 맞춰서 가는데, 첫 번째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부터 갑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여기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안 된다면 주거, 그 다음 안 된다면 공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교통시설까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같이 봐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바닷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해안 라인에서는 우리 내륙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이 과거에는 어디였냐면 IC였어요. IC. 그러나 이제 철도화 시대가 되면서 역세권이 중심이었다면, 바닷가에서는 해수욕장입니다.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해수욕장. 그래서 바닷가 쪽에서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포구입니다. 포구. 어디 무슨 무슨 항 요런 포구부터 뭐냐면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그 해산물이나 어항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상권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횟집이나 이런 게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원이나 바닷가를 끼고 공원 조성이 들어가면, 이 공원 부지 말고 공원이 공원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땅, 공원 지역으로 들어가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공원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땅 중에서 바다 뷰가 제일 예쁜 곳, 이런 데는 땅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바다가 보이는 쪽, 요런 쪽이 이제 또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순위가 첫 번째는 해수욕장, 두 번째는 포구, 세 번째는 공원. 근데 공원 부지로 들어가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힘들고, 공원 부지 인근에 있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땅.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공원구역 이렇게 해서 거기를 피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도로 라인 따라서 이제 바닷뷰가 예쁜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